대차입니다. 애스턴 마틴 DB11 AMR이라고 해서 고성능 표기되는 AMR이 붙은 12기통 모델인데 한국에 몇 대 없어요. 와, 대표님 차도 한국에 몇 대 없어 보여요. 아, 그럼요. 40인치로 해서 튜닝한 차가 별로 없어서 관종들만 하는 겁니다. 유리 제품의 거울 제품이 지금 손상이 된 게 있는데 네. 유상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돼서 근데 저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 나왔어요? 400만 원이 넘어요. 거울 하나 바꾸는 지금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거울이 깨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400만 원이 넘는데 하루에 쓰는 돈이 10만 원씩은 쓰는 것 같아요 항상.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돈이 10만 원씩 쓴다고 하면 30일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나가기가 무서워요. 바깥에 나가면 20만 원. 오 씨. 안 나가면 20만 원 아끼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네.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슈퍼카 유튜브 겸 뭐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네. 판매업도 하고 있는 금기사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침 일찍 손님 차를 좀 케어하려고 그쪽으로 또 방문을 해드려야 돼서 그래서 지금 또 이쁜 차 하나 만나러 가야 됩니다. 아, 네, 지금 바로 출발하시나요? 네, 가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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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탈 수 있으세요? 잘못됐습니다. 잠깐만. 이게. 흥! 여기로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 이게 어제 어떻게 내렸지? 아, 몸이 부었었나봐요. 그러면은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근데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접해봐서 경험을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영업도 영업인데 노가다판도 당연히 그래봤고요. 그리고 목욕탕 청소, 우유배달, 신문배달 다 해봤고요. 농구장 캐릭터 알바부터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어요. 포카리스웨트 납품직도 해보고요. 군납이라고 해서 군대 전체 납품하는 것도 다 해봤고요. 광고 영업도 해봤고 뭐 영업 프로모션 기획이나 광고 기획도 해보고 엄청나게 네. 많은 직종을 오가셨는데 그럼 네.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37입니다. 20살 때부터 그러면 쭉 일을 20대 때 군대 갔다 와서 집안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경우 때문에 산전수전을 좀 겪었죠. 그러면 지금 슈퍼카 딜러 겸 관리해주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건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10년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것저것 다 해보셨다고 했는데 네. 뭐 어떻게 하시다가 요 직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영업에 처음에 접하게 된 거는 한요가 인포데스크에서 영업하는 게 시작이었고 한요가? 네, 한요가가 뭐예요? 요가인데 여성분들이 운동하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영업을 시작이 돼서 차후에 광고 영업을 하게 된 거죠. 광고 영업은 로컬 5개 광고 영업이었어요. 이 엘리베이터 보면은 영상기 있죠? 네. 영상기에 이제 광고를 송출하고 아~ 네, 그 송출한 영상에 대한 이제 기획도 하고 그 영업이 완전 63빌딩이 있으면 제일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서 매장마다 다 들어가서 광고하시겠습니까? 광고하시겠습니까? 이것부터 하거든요. 63층부터 1층까지 다 도는 거죠. 그 한 지역에 가서 그렇게 또 영업을 시작하다가 거기 있던 분이 슈퍼카 직수 일을 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아, 직수. 네, 근데 그 따로 나오셔서 차리신 거죠. 영업을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볼 생각 있냐 라고 한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집이 망한 거예요. 집이 이제 부도가 나서 엄청난 빚을 짓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힘들게 있었는데 영업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가지고 그때 네.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슈퍼카 일을 접하고 슈퍼카 일을 직수 일을 먼저 한 거죠. 한국에 들어오게 통관도 하고 인증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지프 글래디에이터. 이 차로 이제 견인도 하고요. 제트스키도 끌고 배도 끌고 카라반도 끌고 손님 차도 트레일러로 해가지고 끌기도 하고. 이 차는 그럼 실례지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신차로 사서 그때 당시 7,080만원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튜닝비가 대략 한 3,000만원 정도 좀 더 들어갔죠. 그래서 1억 조금 넘어요. 요 차를 타고 다녔을 때 뭔가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많죠. 장점은 일단 남자들 딱 보고 우와 하는데 여자분들도 우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되게 좋아해요. 또 뭐 단점으로는 지금 예, 단점이 예, 지금 단점입니다. 지금 여기를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차가 워낙 길고 커가지고 웬만한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하죠. 지금은 그럼 어떤 일로 손님 차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손님 차를 판매를 했어요. 구매자 분께서 차를 급하게 관리가 필요한데 오늘이 애스턴 마틴 서비스 센터 예약 날이라서 그 날짜에 맞춰서 제가 대신 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 서비스 차원에서
와. 네, 이 차입니다. 에스턴 마틴 DB11 AMR이라고 해서 고성능 표기되는 AMR이 붙은 12기통 모델인데 한국에 몇 대 없어요. 와. 대표님 차도 한국에 몇 대 없어 보여요. 아, 그럼요. 40인치로 해서 튜닝한 차가 별로 없어서 관종들만 하는 겁니다. 그거 관종. 일단 차 상태를 확인하고 서비스센터를 가야 돼서. 이렇게 밑에까지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 낮은 차들이라 혹시나 흠집이 나거나 기록을 남겨놔야 돼서. 엄청 꼼꼼하게 하시네요. 한두 푼이 아니죠. 대표님, 그럼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가격대는 보통 다 3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더 고가들은 이제 5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고, 좀 더 위로 올라가면 10억 가까이 되고, 더 위로 올라가면 20억 이상급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모델들이 많은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믿고 뭐 맡겨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창고 같은 거를 있으면 그 창고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아, 이제 요거 타고 가는 건가요? 네. 아, 저는 택시 타고 가면 안 될까요? 같이 가셔야죠. 와, 아, 허락해 주신 차주분 감사합니다. 007 영화 보셨어요? 네, 봤죠. 007 당연히 봤죠. 네, 거기서 나오는 모델들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콘솔 박스가 보일 거예요. 보면 이런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이런 조그 다이얼,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거든요. 벤츠? 어, 예, 맞아요. 어우, 아시네요. 네, 벤츠에서 나오는 게 호환이 많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금 대표님, 에스턴 마틴 네. 이거 수리센터가 수원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강남에서 수원 가셨다가 올 때는 어떻게 와요? 이게 만약에 서비스센터에서 빠르게 되는 거면 그냥 타고 오고요. 네. 아니면 택시 타고 와야 돼요. 아, 그렇게까지. 네. 손님들 중에 이렇게 기름까지 꽉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안 채워주셔가지고 제 사비로 충전하고. 그럴 때가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관리하는 게 개인 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뭐 돈을 받고 그렇게 하지를 않아서. 관리를 이렇게 해주는데 돈을 받고 장기간 관리해주고 이런 게 아닌가 봐요. 네, 구매했으니 네. 이걸로 관리 차원에서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갔다 택시 타고 와야 되면 제 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 해요.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를 한 대 팔았을 때 남는 이제 마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마진에서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남는 게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수익 구조가. 이렇게 비싼 슈퍼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떻게 보면 성공하신 분들, 상류층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컨택이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왜냐면 상류층한테 저한테 슈퍼카 사주세요 직접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의 커리어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매개체들을 다 사용한 것 같아요. 뭐 블로그, 유튜브, 틱톡, 인스타, 심지어 뭐 아프리카 방송 라이브부터, 그리고 뭐 영화 촬영, TV나 뭐 광고, 뭐든지 그거를 다 활용한 것 같아요. 새롭게 뭐가 나온다 하면 저 직접 다 해봐요. 아, 광고 매체가 나온다. 네, 직접 다 해보고 직접적으로 해봐야지만 이제 아 이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저는 베이스가 유명하신 분들, 인플루언서나 연예인, 방송 매개체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을 많이 알고요. 예를 들어 하면 뭐 호미들 친구들 차 슈퍼카 세대를 제가 판매를 했었고요. 어,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 배우분들도 되게 많은데,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공개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서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어떤 분을 상대로 하시는지 이제 대충 감이 와요. 손예진 배우님 차도 제가 이제 판매가 됐었고 관리도 했었고요. 차를 떠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맥이 또 이제 저한테 흡수가 되더라고요. 도움을 바라는 분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인맥이 돼서. 그래서 친구도 배우분도 있고 친한 동생도 또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고 뭐 성악가도 있고 뭐 당연히 뭐 변호사분들도 있고 사짜 직업들도 다 많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비싼 고가의 물건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수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드는 네, 그렇죠. 그런 형태인 거네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따라가면 제가 이제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수익 구조가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수수료를 얼마 받고 뭐 어떻게 운영해 준다거나 뭐 네. 하나 팔았을 때 뭐 얼마가 남는다거나 하는 전반적으로 어떤 체계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회사 구조고요. 다른 쪽 업체들은 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보면 수당을 받는다고 하면 리스하면 리스피라고도 하죠. 리스피나 할부피 뭐 이런 금융피해 관련해서는 저 일절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금리나 이자가 높지가 않고 낮아지는 거겠죠. 딜러분이 가져가는 게 아예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일반 고정금리만 해서 나올 거니까 반대로 손님들한테 그 신뢰로 해서 이제 저희가 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 되면 저희는 뭐 예를 들어 중고차 기준에서 위탁으로 받아오는 차, 제가 만약에 에스턴 마틴을 위탁으로 받아왔는데 이게 2억이에요. 2억에 판매를 되면 위탁 수수료를 받아요. 그 수수료가 2.2%를 받아요. 440만 원 정도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회사의 매출로 올리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40% 정도를 받아요. 176만 원 정도. 보통 슈퍼카를 한 대 팔면은 와 한 천만 원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어요. 네, 그러네요. 이게 예를 들어 차의 분포도가 보면은 국민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은 산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슈퍼카거든요. 하이엔드 차량들이.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차 관리를 하면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대판매하고도 또 판매되고 이런 구조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면 차를 팔고도 다시 들어오고 또 이게 한 건 한 건이 아닌 열 건이 되면 계속 이렇게 사다리가 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다 당기 느낌인데 인기 매물은 1년에 그 차 한 대로 다섯 번 거래가 된 적도 있어요. 두 달 타고 이제 딴 사람한테 타고 아니면 타다가 아 이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살게요 다른 걸로 사고 이건 또 팔고 파셨으니까 또 다른 걸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카라이프에 컨설팅을 해요. 카라이프?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구매 컨설팅을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컨설팅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슈퍼카 입문자라고 해가지고 입문을 하시게끔 한다고 하면 사실 처음부터 너무 고가를 즐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차 후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재밌는 차를 만들어가서 거래가 한 다섯 번 정도 이상 거래가 되게끔 근데 다 만족을 하세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계속 금 대표님을 찾으면? 네, 그럼 저는 계속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금 대표님 이렇게 카라이프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 분이 점점 더 좋은 차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운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또 가지고 있는 차량 매물이 많아야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같이 찾아요. 아 네. 같이 왜냐면 원하시는 거를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아니면 강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엔카나 호란페나 그다음 동호회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같이 이거 차 이거는 어떠실까요? 저도 이거 봤는데 저는 이 브랜드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비행기가 엄청 많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쪽에 뭐 훈련 같은 걸 하나 봐요. 혹시 비행기 같은 것도 위탁 판매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사실 해달라면 다 해줘요. 배도 위탁받죠. 카라반도 받죠. 오토바이도 받고 있죠. 시계도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다 위탁을 받아서 다 해드려요. 우와. 안녕하세요. 저 에스턴 마틴 그 점검 때문에 왔는데요. 상담은 다 끝나셨어요? 네, 근데 점검비나 이런 것들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유리 제품의 거울 제품이 좀 손상이 된 게 있는데 네. 유상 처리가 될 수도 있다고 돼서 근데 저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 나왔어요? 400만 원이 넘어요. 거울 하나 바꾸는데 지금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거울이 깨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400만 원이 넘는데 이야 이거를 거울 금액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한번 확인도 다시 해보고 일단 차주분한테 결제하는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차주분께서 결제를 하는데 그게 아닌 다른 거에서 나온 이슈건에는 또 제가 또 처리해야 되는 게 돼요. 저거를 금이 갔으니 이쪽 에스턴 마틴에선 다시 한번 체킹을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직접 봐주는데 그거에 대한 정비 비용도 나와요. 뭐 1시간에도 뭐 15만 원 정도 점검비가 나오듯이 30분만 봐도 8만 원 정도가 나오는 느낌으로 해서 그 비용을 제가 돼요. 저는 이제 또 제 사비가 나가는 거죠. 좋은 구조가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손님한테 다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손님들이 자기한테 돈만 요구하는 딜러한테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유도리 있게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유도리가 저한테는 사실 리스크가 크죠. 지금도 점검 비용 막 8만 원이 나오는데 8만 원이면은 택시비도 나오고 밥값도 나오고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하루에 쓰는 돈이 돈 20만 원씩은 쓰는 것 같아요. 항상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돈 20만 원씩 쓴다고 하면 30일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나가기가 무서워요.
바깥에 나가면 20만 오우씨 안 나가면 20만 아끼는데 그렇게 좀 리스크가 크다는 걸 아시면서도 계속 이 네.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슈퍼카라고 해서 팔면 많이 돈 벌 거다라는 거는 사실 제가 몸소 느꼈지만 경우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그 대신 저는 커리어를 얻었고요. 금기사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그거에 대한 빌드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이엔드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 하이엔드를 더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 장사를 해도 그런 커리어를 통해서 뭔가 더 좋은 부분의 방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커리어 를 위한 투자 과정이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돈을 많이 벌게 됐다면 내 이런 생각도 안 하지. 여기 지금 갖고 있는 이 슈퍼카가 몇 대예요? 지금 제규어 E-Type 그리고 분노의 질주 RS7 베이사이드 그리고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스카이라인 이거는 분노의 질주에서 또 나왔던 인프레자 이것도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NSX 와 그리고 아까 또 실사판으로 또 있죠? 어 여기 있다. 네 이것도 분노의 질주 도쿄 드리프트에서 나왔던 35 제트 베이사이드